공모자들에서 일체의 역할을 맡은 정지윤입니다. 늦게 시작한 만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요.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나 저를 좀 시험해보는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너무 무섭지 않았죠? 재밌게 봤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좋은 평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노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받았어요. 읽게 됐는데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. 내가 노출을? 이렇게 또 좋은 작품도 놓치는구나. 그리고 갑자기 감독님이 회사 쪽으로 전화가 오셨는데 왜 나를 다시 보자고 하실까? 저는 아무런 편의 그래프도 없고. 그래서 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. 명채는 참 이렇게 여자로서 참 살기 싫을 정도로 수동적이고 제 취향과는 전혀 반대거든요. 제 성격과는. 근데 저로서 연기자가 되기 위해 무슨 말하려고 욕심이 났어요. 그냥 순간에 보여지는 처절함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었거든요. 옆집에서 일어날 것 같은 정말 말리고 싶은 그리고 공감이 가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됐고요. 너무 선배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. 밥 먹었냐며 밥 챙겨주시고 다 스타일이 다르세요.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창정 선배님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요. 뭐밥안 먹었다는 거 알면 가면서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. 그 다수 선배님은 같이 먹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고 다른 선배님은 다수 선배님이 준걸 같이 저랑 저를 뺏어먹는 스타일이고 최장희 씨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조금씩 자주 먹는데 그걸 잘못 보시더라고요. 왜다안 먹냐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체할 정도로 한꺼번에 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 네, 최다니엘 씨는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영화 끝나고 한 3kg 정도 빠졌고요. 또, 그 사우나 씬에서는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를 많이 풀어주셨어요. 사우나 선생님한테는 얘기하곤 했는데 왜 사우나 갔다 오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. 굉장히 돈독해졌습니다. 네.